안녕하세요. 난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그림 콘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 아름다운 여성을 그려볼 것인데요. 그림의 스케치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 블로그 링크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먼저 레이어는 사진, 스케치, 채색 레이어 순으로 정렬해줍니다. 그리고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피부의 바탕색을 먼저 깔아주고 레이어의 알파 채널 잠금을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페인팅 납작 브러쉬를 사용해서 초벌을 시작해줄 건데요. 먼저 코의 음영부터 시작해서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었어요. 피부색의 바탕색보다 살짝 더 어두운 색깔로 전체적인 윤곽을 깔끔하게 잡아줄게요. 기본적인 초벌을 하면서 입술의 색인 주황색도 살짝 깔아줬어요. 코끝과 턱끝, 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음영색보다 더 붉은색을 추가해서 칠해줬답니다. 이제 흰자의 바탕색인 약간 하늘색을 눈에 칠해주고 눈의 디테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다른 한쪽도 마저 칠해주고 남색을 사용해서 동공의 바탕색을 깔아주었답니다. 이렇게 페인팅 브러쉬를 사용해서 칠하다가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면 에어 브러쉬를 사용해서 펴주었어요. 눈이 디테일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초벌로 음영도 그려주세요. 아직 디테일을 들어가기 전이니까 왼쪽 눈과 오른쪽 눈 모두 데칼코마니 처럼 같이 작업해주었답니다. 애교살 그림자도 꼼꼼하게 해주고 눈썹도 칠해주고 볼터치 부분도 같이 해주었어요. 자, 이제 이 정도로 밑바탕 작업이 완료가 되셨다면 눈의 그림자 먼저 이렇게 페인팅 브러쉬로 디테일을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눈의 앞꼬리 쪽과 뒤쪽 부분에는 약간 붉은색으로 칠해주세요. 눈을 덮고 있는 살의 두께도 이렇게 표현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인 초벌이 완료가 되셨다면 홍채 디테일을 들어가 볼 건데요. 약간의 고동색과 보라색을 사용하여 홍채 디테일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홍채 윗부분이 아래쪽보다 조금 더 짙을 수 있도록 위쪽 부분에 어두운 색을 마구마구 추가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홍채의 중간 부분에는 약간의 붉은색도 살짝 가미해 주었답니다. 페인팅 납작 브러쉬의 크기를 아주 작게 해서 고동색으로 이렇게 무늬를 그려주고 있답니다. 홍채는 보이시다시피 완전히 동그라미의 형체가 아니라 조금 찌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서 잘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홍채의 맨 아래쪽에도 살짝 어두운 색을 칠해가지고 홍채가 조금 더 동그래 보일 수 있게, 눈알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또한 어두운 색만 칠하는 게 아니라 흰색을 사용해서 입체감과 반짝임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빛 효과를 따라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눈가 주위에 음영을 조금 더 더해주시고 이제 눈두덩이 디테일을 들어가 볼 거예요. 페인팅 납작 브러쉬를 아주 작은 크기로 사용하며 아이라인과 섀도우의 색을 칠해주었습니다. 눈 앞꼬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애교살의 그림자도 꼼꼼하게 해주십니다. 쌍꺼풀의 라인도 얇게 한번 깔아주세요. 고동색을 사용해서 페인팅 브러쉬의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어 아이라인을 칠해주었답니다. 그리고 HB 연필 브러쉬를 사용해서 저는 이렇게 속눈썹을 그려줬는데요. 그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반대쪽 눈을 칠할 때는 여전히 페인팅 브러쉬를 사용하여 속눈썹도 그려주었습니다. 해보니까 확실히 페인팅 브러쉬가 더 예쁜 것 같아서 저는 HB 연필 브러쉬는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해요. 언더 속눈썹은 위쪽 속눈썹보다 조금 더 밝은 갈색을 사용하여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눈 디테일 묘사가 끝이 났다면 반대쪽 눈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묘사해주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약간의 TMI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 아는 언니가 토론토에 놀러와가지고 같이 동물원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동물원을 갔다가 운동도 가야 되고 뭐도 먹으러 가고 이런 일정들이 막 잡혀있었어가지고 시간이 막 촉박해서 4시간 안에 동물원을 다 봐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 4시간 안에 꾸역꾸역 다 보느라 너무 힘들었던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또 시간이 너무 촉박했지만 동물원에서 보고 싶었던 걸 다 못 보고 가면 너무 아쉬울까봐 정말 진짜 쉬지도 않고 걸으면서 다 봤어요. 심지어 어제 날씨 앱에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동물원에 도착하자마자 비를 막 맞고 그래서 너무 약간 찝찝하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열심히 걸은 덕분에 동물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저의 최애 동물은 레드판다예요. 레드판다가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린도 보고 또 사자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싶었는데 호랑이는 없었어가지고 못 보고 별의별 동물들을 다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저 오른쪽 눈에 살 부분 디테일 하기 전에 먼저 머리카락의 그림자도 이렇게 칠해주고 시작했답니다. 디테일을. 그래서 동물원에 동물들을 다 보고 또 열심히 지워와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타코도 먹고 참 부지런한 하루를 보냈었어요. 정신없이 지나갔답니다. 시간이. 길고 길었던 방학이 너무 이제 한 달 반밖에 이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쓸쓸하기도 하고 시간이 그냥 빨리 가서 학교를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의미 없이만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또 방학 브이로그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잘 제가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언더 속눈썹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 해주시고 눈의 디테일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러셔도 조금씩 더 칠해주세요. 코와 입의 디테일을 하기 전에 코의 윤곽을 먼저 더 확실하게 잡아주고 시작했어요. 코 아래쪽에 그림자를 칠하며 인중의 그림자도 살짝 이렇게 깊게 찍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입술의 도톰함으로 생긴 그림자도 살짝 표현해주었어요. 이제 슬슬 입술의 색을 더 한번 얇게 깔아주시고 한 겹씩 계속 쌓아주시면서 색이 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세게 다 칠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얇게 한 겹씩 쌓아가면서 칠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약간의 투명함과 글로시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라인도 한 번씩 그려주시고 천천히 그라데이션으로 입술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입술과 코는 동시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코의 디테일도 중간중간씩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느 정도 입술의 색이 다 된 것 같으면 조금 더 진한 붉은색으로 입 라인을 따고 아랫입술의 그림자도 살짝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는 페인팅 브러쉬로 하얀색을 사용해서 입술의 글로시함을 이렇게 표현해준다면 입술 묘사는 끝입니다. 이후에 그림의 깊이감이 좀 더 더해지게 그림자의 색을 더 진하게 보완해주었어요. 입꼬리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칠해주세요. 눈썹은 HB 연필 브러쉬를 사용하여 그려주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HB 연필 브러쉬로 그리게 되면 너무 진하고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서 에어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을 풀어주었답니다. 다음은 얼굴 레이어 아래에 레이어 한 장을 더 깔아주시고 머리카락에 색을 부어주신 다음에 머리카락 묘사를 시작했어요. 얼굴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한 장 더 깔고 페인팅 브러쉬를 사용해서 머리카락 묘사를 해주었답니다. 얼굴의 오른쪽 옆면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쉐이 브러쉬를 사용하여 정리해주었어요. 쉐이 브러쉬를 사용하여 정리를 해준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낼 수 있고 페인팅 브러쉬를 사용하여 머리카락 묘사를 해주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앞머리와 얼굴형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준다면 끝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부수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손을 봐주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보통 눈매나 코끝을 많이 정리합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다 끝났다면 도구를 눌러 그림에 맞게 캔버스를 잘라주시고 사인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인물화 그리기 튜토리얼 영상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강의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